1년 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위기 대응과 안전의식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후진국형 사고였습니다.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게 뻔히 예상됐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 이런 참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잇따른 인재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.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, 우리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. 159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.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스에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